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오늘 하루 35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대구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1차 대유행 수준입니다. 경북도 200명이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별진료소는 종일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태영 기자, 뒤로 차들이 보이는데 다 검사를 받으려는 차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 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길게 늘어선 차량이 화면으로도 보이실 겁니다. 드라이브스루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차량 행렬입니다. 대구 의료원에 따르면 지금 현재 1시간 이상 기다려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개 구군보건소는 오후 6시, 3개 임시선별검사소는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야간에는 이곳 대구 의료원에서만 선별검사소로 운영하고 있어 이 시각까지도 검사 행렬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 의료원은 검사 인력을 2배 이상 늘려 24시간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검사 인원이 많은 걸 보면 그만큼 확산세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1차 대유행 때인 2020년 3월 5일 대구의 확진자가 당시 321명 나왔거든요. 오늘 35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213명 나왔습니다. 이 숫자도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만 0시 이후에는 지금까지 353명이 더 나왔습니다. 2년 전 1차 대유행을 무색케 하는 급속한 확산세입니다. 경북도 대구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0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 170명 확진됐는데 오늘은 0시 이후에 209명으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차 대유행이 특정 집단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체육시설이나 교회, 주점을 통한 집단 감염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학원, 가족 같은 소규모 집단 감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 가운데 코로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감염 위험도는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빠른 확산세는 아무래도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은 숫자로 보면 누적 대구 575명, 경북 194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표본 검사를 통한 확진자니까 실제 오미크론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대구는 55%가량, 경북은 37.2%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이미 델타를 밀어내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지나면 전국의 오미크론 비중이 80에서 90%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이나 입소를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위험군을 중심으로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를 우선 배정해 치명률을 낮추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당국도 보다 강화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각자가 3차까지 백신 접종을 하고 개인은 개인적인 모임은 자제하는 등의 예방도 무척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의료원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